춘천에서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꼬마 니꼴라라는 소설 삽화가로 더 잘 알려져 있는 프랑스 대생 작가 장자크 상페의 기획 전시인데요. 작가의 유머와 해양 넘치는 작품이 한자리에 모여 관람객들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백행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알록달록 화사한 색깔의 옷을 입고 저마다 개성을 뽐내며 재잘거리던 꼬마들은 어느새 비슷비슷한 회색빛 정장을 입은 어른들로 자라났습니다. 자전거 못타는 아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전거 수리공이 되어서 타지도 못하는 자전거를 고치고 또 고칩니다. 파리와 뉴욕의 일상을 담은 풍경들, 그리고 아이들이 가득한 교실 안. 익살스럽고 사랑스러운 그림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쏙 빠져듭니다. 꼬마 니콜라, 그런 동화책을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림이 해학적이고 예뻐서 이제 이 원화가 전시된다고 해서 보러 왔습니다. 가장 프랑스다운 작가로 불리는 데생 거장 장자크 상페의 원화 150점이 춘천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을 가벼운 펜터치와 색채를 통해 보여주면서도 장면 장면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삶의 철학과 사람에 대한 애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상페의 초기작부터 미공개된 최근작까지 작가의 전생애를 만나볼 수 있어 지난달 12일 개막 이후 관람객이 3천 명 이상 다녀갔습니다. 한국에 안 알려진 게 그 풍자화가로서의 그 면이 좀 짙게 조명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셔서 이제 그림을 감상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하면서 어떤 그 메시지를 뭔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시는 게 좀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림을 고친 수정 흔적까지 거장의 숨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KTNG 상상마당 춘천에서 계속됩니다. 지원 뉴스 백행원입니다.